둘, 셋!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위시 에이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제 식목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한번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 식목일에 뭐 이렇게 뭐 나무 심기나 뭐 여러 식물들을 심은 적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식목일에 막 식물, 뭐 나무나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해봤습니다.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 바로 뒤편에 텃밭이 있어서 그냥 식목일 아니어도 좀 많이 자주 심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한번 심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위준스 팜. 위준스. 이렇게 꽂아놓도록 하고 제일 잘 심어서 제일 잘 자랄 수 있게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네, 유경험자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템이 놓여있네. 호미, 삽. 저는 주로 호미 자주 써요. 호미. 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심으면 재미없잖아요. 일단 심기는 약간 하트 같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가운데 이제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는 게 어떤지. 나쁘지 않네. 한번 저희 모종 되게 잘 자랄 것 같은 이 가운데 이 친구는 생생해 보여. 너무 너무 튼튼해 보여. 어디 있으면 나무가 될 것 같은 비주얼. 아, 이게 사실 잘 못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이 묘목을 심을 자리를 파야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잘 자라면은 저희가 수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먹는 영상도 찍을지 몰라요 혹시. 네. 그리고 그거 심기 전에 원래 물 같은 거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사이즈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딱 맞네요. 아, 너무 깊나? 딱 맞는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지렁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저요? 지렁이야? 좀 친하게. 저 드세요. 또 너무 세게 꾹꾹 눌러주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 심기 완성했고.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봤을 때 이거거든요. 네, 이거 이 친구. 굉장히 좀 너무 이기적인가? 아니에요, 그냥 사오세요. 방울토마토 좋아하세요? 방울토마토요. 네. 없어서 못 살죠. 아, 저는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은 방울토마토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 안 먹는 사람 있으면은 막 뺏어 먹고 그래요. 방울토마토가 좋으세요? 큰 토마토가 좋으세요? 아, 전 한 입에. 아, 근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그 큰 토마토는 설탕에 딱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게 진짜 그 맛있긴 한데 방울 토마토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일단 이걸 먹어보자.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좀만 더 파서 좀 볼까요? 오케이,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있어.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맞는 것 같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팀들은 어떻게 심을까요? 다른 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다 헤매. 헤매. 네. 왜 우리가 먼저 했냐? 본보기를 보여야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지금 따라 심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 루꼴라 씨앗을 몰라? 오케이. 하트 힘들려나?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많지 않냐?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꺾여주면 안 되는데요? 그런가요? 아, 네. 아, 일단 해보세요. 너 하트 한번 거꾸로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네. 라인 그려놓은 대로 조금씩 뿌려주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한 번에 훅 뿌려버리면 안 돼요. 컨트롤 중요합니다. 세심하게. 오케이. 방 심었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손을 짚고 이렇게 사르락 뿌려주는 게 더 깨 뿌려듯이. 오케이. 이 정도에다가 더 심고. 그거를 굳이 한 곳에 뚜두둑 하나 내리고 뚜두두두두 뿌리면서 가야 돼요. 깨 뿌리듯이. 너무 힘들 것 같지? 좋아요. 그런 느낌. 너무 작아서 이게 과연 그 아름다운 식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네, 성장할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 드는 게 한데. 이런 작은 씨앗에서. 아,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에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이펙스로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제 한 C9 루키즈 연습생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네. 저희만의 이제 그룹명이 생기고 저희만의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어때요? 저는 진짜 처음 공개됐을 때 한번 덮어줍시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더 다른 느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덮으면 될까요? 네. 약간 되게 신선, 되게 새로운 느낌. 다시 태어난 느낌인가요? 네. 그냥 약간 그러니까 로고랑 이름만 공개된 건데 되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덮고 덮어줬으니까 물 한번 뿌려주시죠. 근데 금방 끝났다. 그러게요.
이제 유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저희 둘이어서 가능했던 걸 저는 생각합니다. 잘 자라라. 이제 예쁜 말 해주세요. 이제 우리 방울이들이랑 이제 로콜라들 저희 그러면 거. 이름 지어줍시다. 네. 저는 새콤이 할게요. 더 달콤이 하겠습니다. 새콤 달콤으로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새콤 달콤한 방울 토마토가 잘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키워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식물 이렇게 다 예쁘게 심어봤는데 새로운 생물? 생명? 네, 생명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런 거에서 좀 되게 새롭기도 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이렇게 된 거 진짜 열심히 잘 키워봅시다. 그래서 화이팅. 저희가 이 네 팀 중에서 풍성한 수확을 네,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그 다른 팀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어떻게 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화이팅. 네, 한번 보도록 하시고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시 에이든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밑준.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 아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식목일을 맞이해서 네. 채소를 한번 심어보려 하는데 네. 일단 저희의 이 정원 저희의 이름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배가 아팡. 아팡. 뭔 뜻이죠 이게? 백승 아민 하고 이제 아팡 붙인 건데요. 네, 이렇게 배가 아팡. 배가 아팡. 아, 배가 아팡. 아, 이렇게 말장난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팀에 누가 먼저 이렇게 채소를 심어봤죠? 위시 형이랑 네. 이제 에이든이 심었는데 네. 약간 좀 기울게 심었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세요. 기울었어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채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정석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 이렇게 이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바로 재밌겠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의 네 개의 팜. 예, 제가 먼저 이걸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꽂아주세요. 저희 농장에 이렇게 자. 꽂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울토마토 먼저 해볼까요? 한번? 네, 방울토마토를 네, 일단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방울토마토는 파야 돼요. 일단. 아, 파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삐뚤었어. 여기 보시면은 수직이 안 맞거든요. 피사의 사탄 마냥 네. 저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맞아요. 벌레 있다요. 벌레가 또 많어. 아! 벌레 많다는 건 그만큼 네. 건강한 토지. 좋아. 그리고 여기 안에 약간 촉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오, 좋아요. 와, 약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네. 여기 물을 살짝 뿌리고 네. 약간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뿌리에 더 약간 이렇게 영향이 많이 약간 초콜릿처럼 된다. 네, 초콜릿 마냥 이렇게 조심히. 오, 됐다. 이렇게 다치지 좋아요. 않게 해볼래요? 아니, 제가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넣고 어? 약간 수직 수직을 살려야 되거든요. 수직. 좋아. 보셨죠?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세요. 좋아요. 덮어주세요. 튼튼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물까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네. 야, 아, 좋아. 해주세요. 네, 좋아. 오오 이거는 물을 주는 게 아니 이게 뭐냐 배산임수. 어,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최적의 네, 환경 네, 만들 최적의 환경 네. 만들어주고 약간 기름진 땅. 오 좋습니다. 자, 저기까지 가겠네요. 그렇네요. 네, 저기까지 바오밥 나무 정도 키워보고 이제 잭과 콩나물 네 콩나물? 콩나무 잭과 콩나무 제가 콩나무처럼 이제 쭉 네. 올라가서 그럼 아민이가 잭을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와 오, 딱 좋습니다. 네, 딱 이거죠? 좋아요. 네. 많이 뿌려도 되나? 네, 이게 빈부 격차가 심할수록 안 좋기 때문에 네, 골고루 뿌려도 많이 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쩍. 해주고 바로 불. 바로 불. 오! 야, 이 물 조절이 힘들어요. 물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질. 바질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좋아요. 이걸로 바질락 칼국수를 바질락 칼국수. 오! 잘 구웠네요. 제가 좀 이런 네. 수직에 좀 강한 편이라서 수직에 강하네요. 네. 오, 멋있다. 이렇게 다 뿌렸나요? 네, 뿌렸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세 개 다 네. 심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어떻게죠? 이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딱 세 개만 하겠죠? 네. 저희는 이쪽에다 하나씩 더 합시다. 오. 나쁘지 않죠? 네. 나머지 하나 뭐죠? 봉순합니다. 오. 그리고 산도 만듭시다.
산이 좀 좋아요. 네. 네. 배산 임수 만듭시다. 배산 임수. 배산 임수를 만들고 여기다 뭘 하느냐? 깃발을 꽂는 거죠. 좋죠. 네. 풍성이야. 보는 맛도 있고 키우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 못 자라도 못 자란다든지. 그럼 부정적인 말? 아니죠. 굉장히 식물 앞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식물이 아 맞아요. 시들고 이쁜 말만 하면 식물이 이쁘게 잘 자라. 맞아요. 이쁜 말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맞아요. 오 이쁘다. 그러면 이제 말끝마다 이쁘다를 붙입시다. 오케이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오케이 이쁘다. 일단 네. 여기다 심을게요 이쁘다. 알겠습니다 이쁘다. 네. 일단 안쪽이니까 너무 넓어요 이쁘다. 약간 봉선하네요 벌써. 봉선화 물들인 분들 알죠? 그 손이잖아요. 벌써 봉선화를 오. 잠시만요. 흙만 덮어주면 돼요. 이제 약간 산을 가. 오이. 이거 바로 물.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주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솔직히. 일단 뭘 만들 건지 생각을 해야 돼. 뭐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잘라보고. 일단 잘라보고 생각. 이 정도? 가볍게. 처음은 가볍게. 안 잘리네요. 제가 해볼게요. 네. 잘리는 거 아닌가 이거 원래? 안 잘리네요. 안 잘리네요. 네, 오케이 이거 바로 포기를 해버리고 미리 보기. 이 산을 좀 꾸미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뭐죠? 산을 부수시죠? 아, 부수는 게 아니라. 오. 일단 물을 뿌려서. 오 약간 터널이 됐네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쓰는 거죠? 기다려 보세요. 오. 진이었었다. 잠시만. 저기에 이렇게 돌이 약간 훔쳐옵니다. 네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서 꽂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또 좋네요. 좀만 더 힘 있는 거 찾아. 힘 있는 거 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아유 어디 잘까요? 오 이쁘다 이쁘다. 이 돌로 제가 너무 안 좀 이상하니까 나무 두루마기는 다른 데다가 둡시다.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식목일을 맞이해서 채소를 심어봤어요. 네. 뭐 심었죠 저희가?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 그리고 루꼴라 그리고 바질 봉선화. 네 이렇게 네 가지죠. 여름쯤에 이게 다 자라면 네 다 자라면 또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을 한번 찍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찍어본. 네,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흙도 오랜만에 만지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막 흙만 찍어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막 흙으로 막 물 묻혀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새로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색달랐고 네,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가 또 있게 되다면 또 심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동현 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게 됐냐면 저희 회사 사옥 옥상에 씨앗을 심으려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 이름은 자 농장 이름이죠. 동뮤 농장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일단 다른 팀이 한 곳 좀 봐볼까요? 이름이 다 써있네. 아 윗준 여기가 윗준 여기가 백아는 그냥 백승암이냐 백승암인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 없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저희처럼 동뮤농장. 동뮤 윗준이 뭡니까 윗준. 윗준 살짝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소꿉놀이 한 거야. 아직 애기들이잖아. 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아직 애기들이라 그냥 뭘 몰라서 아직 어리다. 아 진짜 아직 어리다. 어디다 꽂을까요? 잘 보이게 어때? 이쪽 정중앙? 그쵸 딱 가운데다 꽂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 완전 잘 들어왔다. 오 좋습니다. 와 봄이라 네 맞아. 향긋하네 하늘이. 하늘이 향긋할 수가 있나? 하늘이 향긋할 수 없어요. 그쵸 하늘에 냄새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밝네. 하늘 밝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방울토마토 모종 먼저 심어볼게요. 네 위치 선정 중요해요. 그쵸 중요하죠. 전 이쯤 이 여기랑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엄청 오 지렁이 있다. 엉지렁. 아 오케이. 자 이걸 살살 이렇게 꺼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 기억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 흙을 그대로 다 담아야 되나 다시? 물고기도 원래 살짝
원래 있던 물이랑 같이 넣어주잖아요. 아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다 이렇게 빼서 네.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어 미안해. 진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이거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심는 거? 심는 거 키우고 심는 거 좋지. 집에도 심어놓으면 좋지 않나? 여러분 그죠? 그쵸. 막 공기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직접 채소도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유기농이지. 응, 완전 좋지. 일단 좀 잘 넣을 수 있게 동그랗게 이제 엄마 어깨에 넘어와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오 저는 흙을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좀 털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잘 심어주고 또 이거를 올바르게 세워준다고 해야 들었거든요. 섬세한 여러분 손님. 키 크려면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 곧게 피고 목 뒤로 당기고 좋은 자세예요. 이름을 정합시다 지금. 이름을 정하면 아 뭐가 있을까? 저는 방울이로 하겠습니다. 방울이. 방울이? 네 제 토마토 이름 방울이. 저는 이 친구 이름을 동그리로 하겠습니다. 동그리? 동그리, 동그리 귀엽네요. 오케이. 귀여운 동그리 친구. 맨날 연습 올 때마다 옥상 하루에 두드려서 이쁜 말 해줍시다. 이쁜 말 해주고 네, 무럭무럭 자라게 이쁜 말 해주고. 어 근데 동현 씨가 좀 예쁜 아이를 가져왔네요. 저요? 근데 저 지금 밝아요 색깔이. 이거 보고 있는데 윗준 그쪽에 애츠 저렇게 얼거진 아이가 누구지 저 친구? 저 왜 이렇게 저 잘 자랐지? 저 제가 볼 때 미시언 거 같거든요. 맞나요? 아 맞죠? 와 이게 사연 성격이 잘 골랐다. 잘 골라. 아 확실히 미시언이 지금 저희 팀 내에서 스무 살이라 그런지 컸네. 어 많이 컸네. 색깔 엄청 밝아요. 네, 저희 요즘 또 이씨 형 20살 돼가지고 혼자 성인이라고 저희 놀리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맨날 놀려요 진짜. 그쵸? 저희는 놀릴 처지가 아니죠. 옆으로 뛰면 저희도 네. 성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 생각난 게 전 사과나무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네 묘목으로. 저는 과일나무. 과일나무 뭐 키우고 싶어요? 복숭아. 복숭아. 저도 복숭아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교환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어, 나중에 언제 키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야, 여기 회사 여기다 하나 심을까요? 대표님 허락 맞고. 저 씨앗들도 심어볼까요? 근데 약간 깨 같다 깨. 루꼴라는 동글동글해. 네, 슈팅스타? 오 인정. 톡 터지는 거? 네. 오 네. 깜짝이야 지렁인 줄 알았어요. 그 오징어포 아니에요 오징어포? 어? 지포 지포. 자 그러면 저 씌워봅시다. 오케이 씌워봅시다. 아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요. 어때요? 이걸로 이제 그냥 그 뮤씨가 심을 아, 아 그 찾은 것처럼 아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 연기해주세요. 연기 오케이. 오케이 네 뭐로 해야 되지? 얇은 뭐 맞아요, 막대기 얇은...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나뭇가지로 해야 되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도 되겠다. 네 제가 그러면... 볼 때 이거 무편집본을 나갈 것 같거든요. 아 확실히 이렇게 막 씨앗 심고 모종 심고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지 알겠네. 확실히 마음이 차분해지네. 어, 마음도 차분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게 근데 잘 뿌려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검은색이라 사실 보이지가 않아. 어 보호색이야 약간. 그래도 뭔가 잘 자라줄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뿌려줘. 네 물 한 뿌려줄까? 동그리 먼저 씨앗들이랑 함께 뿌려주겠습니다. 어 좀 많이 뿌려주세요. 물이 좀 많이 나오네. 어 잠깐만. 그냥 많이 뿌려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뿌려주나? 재밌네. 오케이 무럭무럭 오케이. 자라라. 네 무럭무럭 자라길 빌며. 네 저희 이렇게 오늘 토마토 모종과 씨앗까지 네 다 이렇게 심어봤는데 네 다음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심어봤는데 잘 자랄 것 같죠? 그쵸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유씨? 진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키운 것도 꼭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마음과 기분도 좋아져서 어, 기분 좋게 다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동현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펙스의 막막지 제프 여왕입니다. 네, 저희가 뭐 하다 오늘 늦게 됐죠? 저희가 이제 학교가 끝나고 왔는데 벌써 해가 이렇게 져가지고 에휴, 약간 좀... 깜깜해요.
저희 밭으로 일단 가보실까요? 네, 빨리 짓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저희 밭 이름을 정했어요. 네, 제왕밭. 네, 보이시나요? 한번 이걸 일단 꽂아보고. 뭔가 제왕이란 좀 좋네요. 저희 밭을 한번 갖고 보기 전에 목장갑을 끼겠습니다. 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거 뭐지? 이 콩나물 아니야? 뭐가 나왔어요? 얘는 옆에다가 심어두기로 하자. 이건 제 3회, 아 4회 식물. 자, 저거 주세요. 이제 토마토 이 모종을 여왕이.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오, 조심 조심. 꺼내도 되겠죠? 네. 조심해서 다치면 안 돼. 이거 빠지면 어떡해요? 오, 조심 조심. 다치면 안 돼. 이제 얘가 조금 아프겠지만 한 번에 더. 오케이.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괜찮아. 얘가 다치잖아. 아니 안 다쳐. 얘도 빨리 들어가고 싶었지. 얘도 빨리 자기한테 맞는 땅이 필요했을 거야. 그치. 우리가 넣어주길 잘한 거지. 그치. 일단 토마토는 오케이, 토마토 성공. 이 다음은 이제 씨앗을 심어볼 건데요. 네. 씨앗은 제가 해보도록 하죠. 뭐 무슨 씨앗 넣고 싶어요? 저는 일단 바질, 일단 땅을. 아, 더 해주세요. 네.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씨앗 날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날라가면 이제 영이가 잡아올 겁니다. 새가 물어간단 말이야. 안 돼. 그럼 안 되지. 됐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바질 씨앗을 성공하면 좋겠다. 좀 더 크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조그마하지 않잖아요. 다시.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오케이. 만들고. 그렇지. 우리 팀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아, 그럼 이거 다 해도 모자라요. 아, 좋은 멘트였다. 우리 치구를 다 담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은 멘트였다. 근데 씨앗이 이게 다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씨앗이 일단 너무 적어. 엄청 작게 골고루 뿌리자. 여기 재채기 하면 다 날라가요. 하지 마요. 좀 넓게 해줘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좀 잘 자라요. 물고기들도 수족관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거든요. 오, 근데 이거 언제쯤 자랄라? 빨리 먹고 싶다. 아, 먹으려고? 먹어야지. 관상용은 아닐 거 아니야. 계속 보고 싶은데. 토마토도 먹자. 그래, 토마토는 먹어야 돼. 우리 샐러드 먹으니까. 흙을 다시 이제 덮어주면. 잘하네. 오케이, 완성. 네. 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네 모두가 특별하잖아요? 네. 그럼 특별한 게 식상해져요. 아, 그러니까 난 11자로 팔게요. 원래 한 명쯤은 11자로 해야 돼. 한 사람 있나요? 오케이, 바로 다시 덮을게요. 나는 X자로 할게요. X자. X자 뭔가 멋있잖아. 뭔가 보물을 숨겨놓은 것 마냥. 그럴까요? 오, 뭐야, 나랑 다른 방법이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봤지만? 오! 오! 이거 다 나온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딘가에선 잘하겠죠. 잘할 애들은 잘해요. 어딜 가든 간에. 그렇죠? 자, 이렇게 새들이 물어가면 안 되니까 위에 이렇게 덮어주고 그럼 이제 마지막 물은 제가 뿌리도록 하죠. 물 아껴 쓰세요. 아, 물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씨앗 썩어요. 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강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제가. 저쪽도. 이쪽이요? 네. 이쪽이 X자였죠? 네. 우리 이렇게 물을 많이 하냐? 괜찮아. 야, 누가 더 빨리 자라는지 내기할래? 그래? 뭐 걸까? 애교송? 물 걸어. 애교송 어때? 안 할 거잖아. 아, 나 할 수 있어. 너만 가능하다면 나 할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이길 거 같아. 자신 있나 봐? 이렇게 팔자는 잘 안 자라. 아,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뻥이야. 제왕밭에 토마토랑 바질이랑 루꼬라를 모두 심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식목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씨앗을 한번 심어봤는데요. 저희처럼 집에 조그마한 식물이라도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식물 키워나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안시들게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펙스의 제프 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안녕.
되게 잘 다녀. 안녕.